고3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방학하는 동안까지 거의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는 나갑니다.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가서 하는 게 그냥 영화 보고 그냥 지네들끼리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이도 하는 말이 할 일도 없는데 왜 학교를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동안 한달 반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뭔가 소질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몸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. 수능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? 네. 이제 끝나고 대학 갈 준비하는 거네. 네. 우리가 학생들한테 시간 준기 왜 줬는지, 이거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. 있는데 정으로 논리를 풀면 어떻게 되냐? 고삐리로 이제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, 네? 습관적으로. 이런 거 살았던 걸 전부 다 해체시키는 시간이에요. 해체한다.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우리를 이게 사회가 이끄는 방법이 있고 대학에 가서 이 사회를 이끄는 방법이 있어요. 이걸 우리가 수능을 칠 때까지는 점수 위주로 갑니다. 하지만 대학을 갈 때는 점수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사회성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.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성을 배우게끔 지금 안대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사회성을 배우러 가는데, 요걸 누가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줬다면 학교에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갔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것도 사회성이에요. 그럼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사회성이에요. 요렇게 하면서 앞으로 만일에 대학을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나눠보기도 하고, 이제 연구하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일어나는 거죠.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동을 한 달이 됐든 얼마 시간을 줬을 때 이걸 잘 노력을 함에 이렇게 간 사람은 대학에 가서 굉장히 우수해집니다. 우수한 공부가 시작이 된다.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대학 가기 전 수능까지 할 때는 막 공갔는데, 막 이래, 선생들이. 막 공갔죠, 이렇게. 공갔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공부했던 거를 너희들한테 내가 미안한 것도 이야기해 줄수 있고, 사회 살아나오면서 어려웠던 것들도 같이 또 이래 풀어서 재밌게 해줄수 있고, 요런 시간이 선생들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. 이제 선생들이 이제 요런 갖춤에 따라서 가르치는 게다 틀리겠죠. 우리 반 애들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한 달이 앞으로 대학부터 해갖고 이 사회까지 완전히 그것이 내 인생에 남는 시간이에요. 이걸 아무도 못 하고 있어요. 왜? 모르니까. 선생들의 실력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. 이때까지는 우리 애들을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성적을 올라가야 되는 이 사회에 맞게끔 키웠지만, 이제는 내가 그럴 때가 아니거든. 그럴 때는 애들을 품어안고 진짜로 내가 이때까지 우정을 못 나눠봤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생들이 그런 거를 말을 하기도 하고, 그런 걸 가리키고 또 나누어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 긴장을 다 풀어줘야 되고, 뭐 이렇게 대학을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, 그 안에서 모순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 것도 가르칠 수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, 뭐 학교 오면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대학에 떡들어가 버렸는데, 이제부터 대학에서 선을 못 잡아가는 거죠. 그한 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때입니다. 이런 것들이 만일에 학교에서 못 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대학을 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가닥을 못 잡아가 많이 찾아요, 사실은.
찾는 걸 못 가르쳐 주니까 지금 이렇게 헛시간을 보내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대학에 가기 전에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재밌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, 야들 이게 딴 데 놀러 안 가요. 이거 보지.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걸 갖다가 만나보질 않았거든요. 크는 애들은 뭐든지 배우려고 커요.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배울 거를 배워주면 절대 딴짓 안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. 근데 내한테 배워주는 게 내가 배울 걸 안 배워주고 다른 걸 하니까 옆으로 도는 거예요. 이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민들이 안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. 뭐든지 배우고자 해요. 내가 배울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딴짓 안 해요.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텔레비 보고 앉아서 시간 죽지 않았네. 저 우리 정법 가족들 제일 변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빨리 변하느냐? 텔레비 안 보는 거. 텔레비 보는 게 아까워요, 시간이. 왜? 텔레비에서는 내가 배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알아야 될 걸 알기 시작을 하니까 못 내버려요. 이게 먼저 달라집니다.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. 지금 이 서울에서도 그렇고, 우리 그, 저걸 잘 들어봐요. 그, 저, 우리 저 정법 안에서, 그, 소리소문? 젊은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, 거기 이제 20대, 30대 초반, 중반까지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, 공부하는 자리에요. 요걸 이름을 뭐라고 지어놨지? 청춘포럼.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공부를 시키는데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해요. 게임하던 거 다 때려치아프고. 저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 게임 절로 가요. 엉뚱한 걸 한다고 막 하다가 이거 듣고는 일로 다 모여갖고 그거는 언제 했냐 그래요. 버릇을 잡으려고 들지 말고 진짜 저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 애들은 다 들어와요.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잡아가야 되는 거죠. 교사들이 해야 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그때 그게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예요.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. 그렇게 이 교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그 고등학교 교사들은 직장인이에요. 애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직장인밖에 안 돼요. 교사가 직장인이 되면 되나요? 교사가 돼야지. 교수는 교수가 돼야 되고,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야지 어떻게 직장인이 되냐고. 공무원은 공무원이 돼야지 어떻게 직장인이 돼가요? 나라 큰일 났죠. 앞으로 다 뜯어고칠 거예요. 희한한 방법으로 뜯어고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.